이 오픈데시 캠퍼스 커리큘럼에서 영어 과목들만 따로 뽑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영어 과목들은 유치원에서 보시면 영어 이렇게 과목들이 쭉 있고, 그리고 또 초급 과정에 들어와서 1, 2학년 때 명작동화 있고 영어의 구조, 그래서 여기서도 이론 수업이 초급 3년차부터 시작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초급 3년차, 초급 4년차 과목이 지금 하나 빠져있어요. 그리고 중등에 와서 영어의 구조 과목이 하나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지금 하나 빠져있습니다. 빠진 거 끼워넣을 겁니다. 영어의 구조, 중등 2년차에 영어의 구조 D 있고, 그리고 중등 3년차에 영어의 구조 이렇게 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A, B, C, D, E, F 같은 형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요 좀 명칭들은 지금 사이트 작업 중이니까 작업이 끝난 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스코어 지도자 그룹의 영어의 구조 과목입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만 따로 뽑아서 정리한 페이지가 있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초등 1, 2년 차 강의되어 있는 것들은 이것들은 다 제가 녹화, 팀즈피트가 녹화한 것이 아니라 해외 사이트의 어린이 영어 수업에서 재밌어요. 정말 재밌게 어린이들이 쉽게 영어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그 페이지들을 보고 우리 코아 캠퍼스, 오픈에시 캠퍼스의 코아 지도자 그룹들이, 그룹에 속하는 코아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면대면에서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유치원부터 초등 1, 2년 차까지입니다. 그리고 초등 3년 차부터는 이제 이런 수업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 3년 차에 English with Algebra 해서 교재가 어떤 교재이고, 그리고 강의 에피소드의 레밍크 있고, 초등 4년 차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못 빠져 있었잖아요. 여기 초등 4년 차 빠져 있는데 요거 지금 정리 중입니다. 정리되는 대로 여기다가 영어의 구조 해서 B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에피소드 있고, 지금 링크 빠졌죠. 그리고 교재 링크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급, 중등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해서 과목이 3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D, E까지예요. 조금 전에 F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 잘못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 3년차 과목 영어의 구조, 여기에 E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죠? A, B, C, D, E 해서 각각의 교재들도 물론 다 또 나와 있죠. E와 F. 모킹버드 있고, 모킹버드 C에 모킹버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E에 또 모킹버드가 또 있어요.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영어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학교 영어 수업하고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서는 초급 3년차부터 영문 원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의 시리즈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학습 목표도 좀 달라요. 기존의 학교에서는 영어로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대입시험이라든가 혹은 일상회화라든가 그리고 어떤 영문 해석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수업의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는 코딩 능력의 기초로서 영어를 다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영어 자체가 모태가 되어서 영어로부터 코딩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이유는 이건 뭐예요? 사람과 머신 간의 소통이죠. 그게 어떤 그러한 소통 영역을 기르는, 사람과 머신 간의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인데 반해서 학교 인프라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아주 다른 점 한 가지가 기존의 문법에 대해서 비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들 있잖아요. 무슨 뭐 to 부정사니 뭐 동명사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시제 이런 시제도 있고 등등등등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가지고 10분의 문법을 10분의 1로 딱 줄였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가 제공하는 영어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